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. 오늘은 한 사람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한 사람 정철호. 한 사람을 보내고 또 한 사람 기다립니다. 하지만 그 사람과 걸어온 길들이 너무 많아. 한 사람을 잊고 또 한 사람 찾습니다. 그러나 그 사람 잊으려면 밀려드는 추억이 너무 많아. 한 사람 그 사람만이 내 길동무였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. 서로 맞지 않는 돌이 세월에 정해 이제 서로 맞추어져 가는데 어느 날 배우자가 이 세상에서 먼지가 된다면 그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. 그 슬픔을 지우기 위해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. 그동안 같이 쌓아놓은 추억의 탑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. 같은 날 죽지 않은 이상 우리는 그 슬픔을 경험해야 합니다. 그 슬픔이 오기 전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우리 옆지기를 죽도록 사랑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. 한 사람 정철호. 한 사람을 보내고 또 한 사람 기다립니다. 하지만 그 사람과 걸어온 길들이 너무 많아. 한 사람을 잊고 또 한 사람 찾습니다. 그러나 그 사람 잊으려면 밀려드는 추억이 너무 많아. 한 사람 그 사람만이 내 길동무였습니다. 네, 오늘은 한 사람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